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청나라의 지배 민족인 만주족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머리 장식에서 신발까지 상류층과 서민이 화려함의 정도만 달랐을 뿐 스타일은 비슷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여성들의 머리 장식물은 동양 삼국 중에서 가장 화려했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후에 가느다란 틀에 감아 장식한 양파두는 황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만주족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처럼 머리에 쓸 수 있는 틀로 만들어져 각종 조화로 장식한 대랍시도 등장했는데 대랍시는 청말기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며 머리 장식물의 화려함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면이 그렇듯 복식 관련해서도 기이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성들의 신으로 1알도 안 되는 소수의 지배 민족인 만주족과 9알 이상을 차지하는 피지배 민족인 한족 여자들이 완전히 대조적인 스타일을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한족 여자들은 오래전부터 유목민족과 달리 전족으로 발을 작게 만들려고 했었고 그렇다 보니 신발 역시 손바닥만한 작고 예쁜 전족신을 유행시켰습니다. 반면에 만주족 여자들은 화분에라고 불린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굽은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신발 중심부에 있었고 높이는 대개 5cm에서 15cm 사이였으며 가장 높은 것은 25cm였습니다. 이 정도면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올라선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분이 높을수록 화분에 위쪽 부분이 화려한 수가 놓이고 굽이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된 것을 신었습니다. 전족신과 화분에 둘 다 불편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 한족과 만주족이 끝까지 자신들의 스타일을 고수한 것은 서로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풍습을 지키려는 무의식적 의지가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오래전 청나라 훨씬 이전부터 손톱을 기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길었는데 노동의 필요성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족이 그렇듯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계층에서도 경쟁적인 모방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개 양손의 손톱을 모두 기른 것이 아니라 왼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 손톱을 길렀습니다. 길이는 대개 3cm에서 1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최상류층은 양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 손톱을 모두 길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톱이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 덮개를 착용해야 했고 이것은 호각투라는 패션 아이템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호각투는 원래 명나라에서 왔지만 인기를 얻은 것은 청나라 때였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상류층 여성들이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청나라의 호각투 패션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서태후입니다. 당시에 1급 코트레이디였던 유덕령과 서태후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자금성에 머물렀던 캐서린 칼은 저서에서 서태후의 긴 손톱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덕령은 서태후가 양손에 8cm 정도 되는 호각투를 두 개씩 착용했다는 것과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거나 지시할 때 검지손가락 대신 호각투로 테이블을 탕탕 쳤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칼은 서태후가 왼손 손톱은 청옥, 오른손 손톱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루비와 진주가 박힌 호각투를 착용했고 그녀가 평생에 단 한 번 긴 손톱을 깎은 것은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기 직전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서태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언급했는데 서태후의 키가 5피트 남짓이었다고 했습니다. 5피트는 152cm입니다. 그리고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15cm 이상의 굽이 달린 만주 신발을 신었는데 굽 높이 때문에 무릎이 허벅지보다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언제나 두툼한 방석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태후의 키를 직접 재본 것도 아니었고 태후에게 초상화를 위한 포즈를 주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때였기에 그 말은 서태후의 키가 그만큼 작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흔히 서태후를 바라볼 때 악녀라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면의 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나라 복식이 발달한 데에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서태후의 공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태후는 궁녀들이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대랍시라고 불린 머리 장식물을 직접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최고 지향주의는 이화원의 축조에도 일조했습니다. 이화원 축조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중국의 엄청난 관광 자원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